현대 홈쇼핑에서 2년 전 제작된 상품을 올해 생산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대 홈쇼핑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송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블라우스 제품 3,300여 개의 세트를 판매했습니다. 세벌이 한 개 세트로 중간 할인 과정을 거쳐 4만 원에서 5만 원대에 판매돼 총 1억 5천만 원어치의 주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이 제품은 실제 2021년 제작한 상품이었는데 올해 7월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국내 의류업체 A사가 중국에 공장을 둔 B사에 블라우스 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은 2021년 3월. B사는 같은 해 4월과 5월 사이에 제품을 생산했지만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고 일부 제품에는 하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심사에서 특정 항목의 기준치를 넘지 못했고 결국 납품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해당 제품을 올해 생산된 제품이라고 둔갑해 판매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라벨 갈이라고 하는데요. 라벨 가리는 브랜드에서 종종 브랜드 네임택으로 쓰이긴 하지만 생산 날짜를 가리하는 건 사기가 아니냐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가 확산되자 현대 홈쇼핑은 이달 6일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고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 20일쯤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상품 판매 후 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상품의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